Exciting Adult Club. 아찔하구마이. 저희는 후쿠오카서 버스 정류장 앞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따라 따라라 후쿠오카타워 앞에 걷고 있지만 저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극강의 가성비 중이기 때문에 한 큐 패스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장권이 제가 알기로는 5,000원인데 여기나 남산타워나 할 게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 와봤거든요. 야경은 좀 괜찮 볼만한데 저희는 지금 일몰을 보러 해변에 왔기 때문에 일단 해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고이. 여기 일단 결혼식 많이 하는 여기서?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서 결혼식 되게 많이 해. 약간 샌토리니 느낌인데? 그렇지. 우리나라로 치면 남해랑 맞붙어 있는 바다죠. 여기 해변으로 가볼까? 파도도 치나요? 네, 파도 많이 쳐요. 맨날 서해를 가면은 파도가 안 쳐. 개펄밖에 없어. 맞아 맞아. 너무 화가 나. 너무 좋다. 이 뻥 뚫렸다 있지 있지? 스고이 스고이 난다 그래 스고이 미치다 후쿠오카 모모치 해변 댄스. 또 해변에서 또 한 쪽 줘야지. 나 해변을 올 생각을 못 해봤어. 예, 소데스카 이게 힐링 여행이네. 그치 그치. 이게 도시랑 바다가 한 번에 있는 거는 후쿠오카 밖에 없어. 일본에서 약간 하와이 느낌? 하와이를 가보진 않았지만 하와이 바이브. 저희처럼 밀모를 바라보시면서 바다를 사진 찍어도 좋으시고 이렇게 같이 릴스를 찍어도 좋고요. 일몰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 열심히 그 난다 그래. 에 아련데스. 저희는 잠깐 쇼핑한 걸 재정비하고 다시 절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100년 넘어 보이는 비상기. 똑같아. 아 똑같아. 그래 또 그래요? 똑같아? 그래 그래. 한번 먹으러 같이 믹스해서 먹고 그리고 밥이 한 번까지 리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님이 이제 오마카세처럼 튀김을 하나씩 내어주시는데 아무리 바쁜 점심이라도 순서를 까먹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국이 나왔습니다. 예리됐네. 장국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만의 특제 튀김 소스를 간 무에다가 듬뿍 발라서 고추옷이 되게 늦은 시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마쿠짱 벤토 아니면 다른 메뉴들을 많이 포장해서 가요. 생강튀김에 맛있다. 튀김도 봐. 튀김 맛이 안 나. 뭔가
입에 기름이 남지 않고 깔끔하다고 하나? 생선들도 기름이 남지 않고 진짜 존맛대요. 아니 여기 특제 소스가 되게 안 짠데 이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계속 끓이는 맛이에요. 엄청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네, 둥둥 찍어도 다이저브 다이저브 튀김 겹쳐 먹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 주먹하는 사람 오이시 굿장도 오이시 그날에 둘이 먹고 1600원 또? 여기 함께 넣을까요? 네. 하이! 안녕히 계세요. 고주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빠친코에 들어가겠습니다. 스고이 손 씻는 거 입고 이렇게 게임 원리는 다 똑같은데 고마워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오늘의 승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제는 터졌고 안 터졌고 오늘은 터졌고 안 터졌고 오늘 터진 횟수가 14번 의미가 없어. 어, 의미가 없어. 와,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야? 어. 그럼 여기 밑에 아래 여러 개를 집어서 한 번에 일단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 오케이. 오. 오케이, 이제 플레이 해봐. 18개 맞추고 갈게요. 아, 그래? 그렇지, 그냥 땅땅땅 이렇게 치는 거야. 국제시력 갑니다. 어? 국제시력 갑니다. 어. 이제 포도. 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체리 터졌어. 키도 맞으면 되는 거야? 어. 세 개 대각선 다 돼. 하나만 되는 거. 포도. 오? 포도. 아, 이런 날렸어. 통해봐. 통해봐. 해봐. 터지겠지. 오! 오! 좋됐다. 아. 나비.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포도. 난다, 오래. 아니와. 난다. 오! 포도 난다 그래. 난다 그래. 다리 옮기자. 나눠 다리 옮기자. 다리 옮기자. 우리 돈 얼마 안 남았어. 다리 옮기자. 맞아. 하던 데 해야 돼. 하던 데 해야 돼. 오이시쿠나레 뭐해 큐. 깜짝이야. 포도 3개 가지고 지금 어떡하냐고. 옆 사람 쳐다봤잖아. 저희의 목숨 8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16개 들어왔고요. 기사회생하네. 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오이시쿠나레 뭐해 큐. 주문이 한 통할 때 있는 거지. 오. 잠깐만. 이거 주문, 이 주문 거랄까. 오이시쿠나레. 왜 기운. 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슝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이스쿠나레 뭐해? 뭐해? 슝 난데 뭐라 대윤상 많이 벌었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깜빵 갔다 와서 두부 먹는 거지 아침엔 손 씻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죠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 더 이상 후쿠오카 빠친코에 발을 들이지 말아라 손을 쓰지 마라 예 쓰고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 파인 1박 천금의 꿈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후쿠오카 여행은 계속된다 난데 뭐라 안녕하세요. 마음아 약간 저번이랑 텐션이 다르죠? 그렇지만 오늘도 계속되는 야식 리뷰 한다고래 교화 내가 します 카리 누들 누들 프롬컴 누들 내가 します 건디가 되게 많다 진짜 이런 큰 새우도 있어 건디가 싫어하네 이거 저희는 젓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겠습니다 푸딩 젓가락으로 먹겠습니다 푸딩은 뭐야? 맛있는데 씻어먹으면 되지 그리고 제가 일본 분들이 진짜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오니기리와 우메보시 삼각김밥을 사보았습니다 진짜 맛없어 아 여기 매실장아찌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비주얼 괜찮은데? 냄새가 압도한다 아니 우리나라랑 달리 건어물이 너무 많아 되게 맛있겠네 약간 저는 새우탕면 맛이 납니다 이거 건져 먹고 싶어도 못 건져 먹어서 그냥 먹어야겠다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어때? 향기 그대로 나쁘지 않아 고명이 살아있습니다 면이 되게 많다 이렇게 작은데 어 그러게 뭔가 가득 들었어 우리나라랑 달리 이게 더 맛있다 약간 육개장하고 새우탕 섞은맛 UFO보다 훨씬 맛있는데? 아 그래? UFO는 약간 야끼소바? 저희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간발의 마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발의 오야스미